8개는 건이 있고 근본이 기본입니다. 천지가 벌써 자리를 잡아야 돼요. 그 다음 여기에서 요 초연을 받은 게 뭐예요? 진깨. 예, 진깨. 맞죠? 이연을 받은 게? 감깨. 감깨. 3연을 받은 게? 감깨. 감깨. 자, 요게 다 양요죠? 진, 감, 간, 겉깨. 그죠? 맞죠? 이 진깨는 장남으로서 양요잖아요. 그런데 다음요고 초염한 양요예요. 그 이씨가 바로 계사 합편 사정에 나와요. 양깨는 다음하다. 양깨는 음이 많다. 맞죠? 자, 그래서 지상 경계가 음이 3인데 양요 하나 있잖아요. 요게 포인트라는 얘기죠. 맞죠? 그 다음에 본깨. 초요를 받은 게 손깨. 맞죠? 그 다음에 이효를 받은 게 이깨. 상효를 받은 게 태깨. 소나, 장나, 장녀, 중녀, 소녀. 소녀. 그죠? 맞죠? 여러분들, 8개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알았죠? 설계 10장에 8개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,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하면은, 일관천이, 이태택, 삼위와 사진이, 오선풍육과 다 외우죠? 그건 주역에 나와야 안 나와요? 그것도 안 나와요. 그것도 소강절이 알려준 거예요.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. 무서운 얘기예요. 우리가 뭐 태극에서 음양이 되고 사상이 되고 8개에 벌어져 나가잖아요. 그러면 그렇게 벌어져 나가면 8개 다음에 또 4효가 있고 4효 다음에 5효가 있고 6효 다음에 또 다 있잖아요. 이게 바로 과학적인 사입니다. 논리적으로 설명은 할 수 있어요. 맞아요. 논리적으로. 그런데 주역의 전리적 입장에서 보면은 8개는 근본이 있었고 그냥 근본이 있습니다. 알았죠? 여기서 초효를 받고 2효를 받고 3효를 받은 게 장남, 중남, 고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이게 바로 8개가 형성된 이치입니다. 아 진짜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막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주역 문장을 보면요 이 내용이 다 있어요. 알았죠?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관천, 이태택, 삼위화, 사절내, 오순풍, 육강도, 칠간산, 팔군치 저 다 외웠거든요. 저도 쳐보고 뭐라 했어요. 근데 주역을 가면 모르니까 그런 얘기 없어요. 앞에 그냥 해설로서 주역 본인 앞에 주자가 주역을 해설한다고 갖다 붙여놓은 거더라고요. 근데 주역 원문에는 그런 거 없어요. 그게 벌써 가일배법이라고 해서 두 배가 되어가는 이분법적 사유에 과학적인 사유에 떨어진 겁니다. 그래서 엄밀해요, 사실은.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싹 걷어내면은요, 주역 말씀 그대로 보면 된답니다. 알겠죠? 자,